오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인천지부에서 인천광역시 지원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한 9개의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인천지역 역사포럼을 오늘 첫 회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천에서의 독립운동 이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 양인모 교수님께서 발제하시고 토론자분 세 분이 나오셔서 일단 발제가 끝난 다음에 토론회를 할 겁니다. 의견을 충분히 이제 얘기를 하실 거고요. 발제자 우리 양인모 교수님이 한 30분 정도 하시고 토론자분 한 10분 정도 이렇게 하셔서 세 분이니까 하여튼 길면은 1시간 정도 그 다음에 플로어에서 질문 이렇게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이제 의례는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기 태극기 이런 것도 없고요. 그래서 그냥 의례는 생략하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족문제연구소 인천지부 지부장으로 올해 새로 선임된 김재영 변호사님 잠깐 인사 말씀을 하겠습니다. 박수로 좀. 예, 반갑습니다. 저기 올해 제가 총회에서 우리 지부장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2년간 맡게 됐는데 많은 앞으로 우리 민족문제연구소 인천지부를 위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뭐 다 아시니까 다른 얘기는 뭐 생략하고 어쨌든 작년에 저희 이제 그 공익 그 사업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올해는 9회까지 이렇게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올해 첫 지금 그 포럼으로 시작을 하는데 우리 여기 중구청에 우리 중구청장님도 오시고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특히 제가 볼 때 우리 광복회 인천 지부장님 오셔서 토론에 참여해 주신 것은 정말 뜻깊은 또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역사 문화가 특히 중구에 많이 있잖아요. 우리 홍인성 우리 중구청장님께 뭐 제가 이제 여기 나왔으니까 앞으로 인천에 우리 중구청에 있는 좋은 문화재와 또 역사 이런 걸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라고 믿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 토론회가 열띤 그런 그 토론회가 되고 앞으로 또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제가 마치면서 사회자님 또 말씀하시겠지만 중구청장님 또 말씀도 좀 듣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중구청장님 좀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잠깐 인사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중구청장 홍인성입니다. 먼저 민족문제연구소에 같이 관심 갖고 민족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우리 많은 분들이 오늘 중구를 찾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인천에서의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포럼을 하게 됐는데 포럼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계속 이어지는 행사가 된다고 하니까 정말 우리 인천에서의 모습들, 인천에서의 독립운동뿐만 아니라 인천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들을 같이 찾아가는데 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저도 기꺼이 한 역할씩 하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특히 백범 김구 선생님에 대한 재조명을 하고 백범 김구 선생님을 기리면서 어떻게 문화 역사를 만들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천항 개항한 게 1882년에 제물포 조약에 의해서 1883년에 개항을 했으니까요. 그 이후에 사실 실제 일제에 의한 강제 개항이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자주적인 역할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끌어왔는데 근현대사의 백범 김구 선생님만큼 우리 대한민국사에 큰 획을 그은 분은 없을 것 같고 앞으로도 그렇게 큰 역할을 하신 분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백범 김구 선생님이 두 번이나 투옥되셨던 감내서 터에 우리가 역사 박물관을 새로 한번 짓고 그 지역을 백범 김구 순례길, 백범 김구 청년 김구 그 길을 만들고 또 그리고 역사 문화 길을 만듭니다. 그 특히 이제 백범 김구 선생님이 투옥되시면서 그 탈옥하셨던 탈옥길을 한번 재조명해서 만들고 그리고 어머니 강록원 여사가 우리
그 옥바라지 하셨던 옥바라지 길, 그리고 그 일제에 의해서 투옥되어 계시면서 강제 노역하셨던 강제 노역길, 이 세 가지를 포럼을 통해서 학술 연구를 통해서 재조명을 했고, 그걸 이제 실현해내는 것이 내년까지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우리가 더 진행을 좀 해나갈 거고요. 특히 여러분이 계시는 우리 인천 중구가 요 앞에 지금은 자유공원이라고 하는 만국공원이 실제 한성정부 결의를 했던 곳이잖아요. 물론 그 당시에 다들 계획대로 다 모이지 못했지만 그 한성정부가 결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큰 역할을 했었고, 또 용류에서도 섬지역 만세운동이 있었던 혈성단을 조직해가지고 그 당시에 또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많은 역사들이 있는데, 최근에 일본 올림픽을 접하면서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집어넣고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마음 아파하면서도 의분을 일으키고, 다시 한번 그러한 일제강점기 같은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 수 있게 우리가 거기에 대한 항의도 제대로 하고, 그리고 우리의 주체성, 우리가 가야 될 방향들은 제대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역할을 저도 끊임없이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끼어있는 시민으로서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인식하고 미래의 희망과 미래의 꿈을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인 분들이 한 분이 100분, 1000분, 아니 10,000분 이상의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들의 그런 힘을 같이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발제하시는 분들, 토론하시는 분들이 정말 우리의 미래, 특히 인천에서의 움직여졌던 역할들, 인천에서의 미래들을 같이 말씀하는 그런 기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이민우 저 형님이 오늘 얘기해서 왔습니다. 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전에 지부장인데 우리 김정 변호사님이 이어서 또 이제 지부장이라고 하시니까요. 민족문제연구소가 더 큰 발전이 있고, 저도 관심은 있지만 아직 회원가입은 안 했는데 회원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주제로 잡은 이유는 인천에서 사실은 이따 양인모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정말 독립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어디도, 이따 또 광복회장님은 굉장히 인천에서 독립운동을 한 것에 대한 길이고 이런 작업이 없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막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인천에서 오삼이나 또는 민주화운동뿐만 아니라 일제하에서 민족운동, 소위 독립운동, 이렇게 정말 많이 있었다는 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인천에서 기리고 또 그거를 어떻게 저기 해야 될지 이런 거를 같이 좀 고민해서 이후에 인천시나 또는 각 구청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할지 이런 거를 좀 제안하고 그런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싶어서, 사실은 안타까워서 너무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포럼으로 인천에서의 독립운동 이렇게 잡았습니다. 물론 우리 양인로 교수님께서는 인천에서의 민족운동 그래가지고 책을 이만큼 쓰셨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와서야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양인로 교수님께서 먼저 인천에서 정말 어떻게 그 치열하게 독립운동, 민족운동이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분 발제 저기 토론은 인천에서 그러면 그렇게 치열하게 일어났는데 어떻게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그걸 생각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또 생각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의견을 제시하고, 그렇게 해서 좀 우리가 그런 인천에서의 독립운동, 민족운동을 기리는 방향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인모 교수님께서 발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인하대학교 사학과 교수님이신 양인모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좀 부탁드립니다. 양인모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1년 만에 밖에 외출해가지고, 지금 가물가물합니다. 2년 전, 19년도에
이 자리에서 그 백범 김구 중구청에서 한 백범 김구 그 문화 콘텐츠인가 뭐 그런 관계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백범 김구 편을 제가 맡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잘 좀 못 나오다가 작년에도 한 번 저 왔었습니다. 왔었는데 여기 아니고요. 그때도 이제 그 인제 독립운동에 대해서 발표했었는데 그 저는 오늘 이민호 선생님께서 인제 전반적인 독립운동에 대해서 좀 좀 써줬으면 해서 그렇게 저는 그렇게 알고 좀 이 그 준비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 이런 독립 전반적인 독립운동보다는 그 인천의 그 독립운동 관련 기념물들 뭐에 대해서 뭐 설치 문제랄까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그 많은 이야기가 있을 거 그게 아마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보니까 그 PPT 파일을 좀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제가 발제는 전반적인 그 인천 독립운동 관계 그 3.1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발제문을 만들었는데요. 먼저 잠깐 보시면요. 이 독립 유공자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이 국가보훈처에서 이제 정한 건데요. 그 순국선열과 뭐 애국지사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보통 이 개념에 대해서 상당히 그 그러니까 이를테면 독립운동, 민족운동, 항일운동 이런 개념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생각을 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독립운동의 기간, 그러니까 독립유공자를 선정할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독립운동 행적에 대한 서원을 하느냐 이런 문제가 또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국가보훈처에서는 아마도 1905년 을산일약을 전후로 해서 1945년 8월 14일까지 그 기간 동안에 한 행적을 해가지고 이제 독립유공자를 선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이 개념인데요. 우리가 독립운동하고 민족운동 항일운동 이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반제국주의 투쟁이라는 것도 맞는데 독립운동이라 하면 이제 나라의 독립을 뜻이 목적으로 삼고 일본 기관이라든가 일본 정부라든가 국가라든가 이렇게 항거하는 투쟁을 하는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투쟁을 하는 그러한 그 운동 형태를 말합니다. 그에 비해서 민족운동은 꼭 독립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이를테면 그 사회운동이라고 부르는 게 있죠. 무슨 그 노동운동이라든가 청년운동 뭐 야학운동까지도 이 조선민족의 어떤 그 발전을 위해서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을 하는 형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족운동이라고 부릅니다. 항일운동은 뭐 일반적인 다 포함되는 것이죠. 일본 제국주의에 항거를 했으면 항일운동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일단 우리가 개념적인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뭐 인천지역이든 뭐 대한민국이든 간에 그렇게 그 운동 형태를 한번 구분해보자 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독립운동은 너무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3.1운동 관련인데 이건 이제 그 여러분 잘 아시는 지금 청령학교죠. 거기에 서 있는 그 내용은 다 일반적인 거니까 그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PPT 중심을 해서 좀 자세하게 오늘 주제에 맞게끔 이제 한번 설명하는 쪽으로 추종을 해서 해보겠습니다. 이 기념탑이죠. 기념탑인데 이건 뭐 유명한 사진이니까 제가 와서 찍은 건데 청년초등학교 모습입니다. 유리 원판이 남아 있어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나와있죠. 이건 이제 그 인천에서 3월 2일 날 그 서울 그 보성산 출판사가 있는데요. 천도교육에 통해서 운영하는 출판사입니다. 인쇄소죠. 거기서 인쇄를 한 이제 그 독립 선언서를 갖다가 전국에 다 이제 학생들한테 줘가지고 다 이제 배포하게 합니다. 인천에서는 이게 아직 발견된 적이 없는데, 많은 지역에서, 의외로 많은 지역에서 이 선언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인천 지역은 이상하게 그 이런 게 잘 발견이 안 돼요. 여기 보시면 쭉 있습니다. 이 독립선언서를 두 번 인사합니다. 그러니까 3.1운동 이전에 인사하고 3.1운동 전날 인사하는데
3년 운동 전날에 이제 두 번째 인사했죠. 그 두 번째 인사할 때 그 이 십자 공글이 잘못 넣어가지고 조선을 이제 선조로, 이거 굉장히 그 귀한 판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3년 운동을 기점해서 3일, 3월 1일을 기점해서 이제 그 미리 선서를 다 학생들 나가줘가지고 이 배포하게 하는, 전국적으로 배포하게 하는데, 두 번째 인쇄, 그 전날 인쇄했던 그 선서에 오자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귀한 선서죠, 이게. 이게 아마 지금 보물 없었는데 있나? 그렇습니다. 이런 문서들이 혹시 여러분들 그 집에 창고에 깊은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오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태가 좋죠. 이것도 하나의 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 3월 1일보다 한 달 전에 그 블라디보스토크 중심으로 해서, 연해주를 중심으로 해서 그 투쟁을 했던, 그 일본 제국주의 항거했던 그 민족 대표들이 모여서 대한독립운동부에서, 이건 무장단체입니다. 그냥 그 말만 한 단체가 아니라 싸움단체입니다. 싸움단체에서 한마디로 무호독립선언사부로 그러는데, 무호는 아니고 무호년은 1918년이죠. 근데 이게 저 1919년 2월 1일 날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용어가 이제 틀렸다 해서, 그건 음력으로 따진 거니까. 사실 음력으로 따져도 그 기민년입니다. 근데 왜 무호독립선언사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뭐가 잘못되면 계속 그게 잘못된 것이 반복이 되는 거죠. 이 내용은 아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김이 5등은 자유화부터 시작된 그거보다는 굉장히 다릅니다. 이거 무장투쟁을 강조하는 그런 선언서입니다. 이건 이제 그 인천강화지역 3.1운동 관련 유공자인데요. 오늘 주로 말씀드릴 내용이 여기입니다. 여기 보면 저 4번이요. 기타 지역 3.1운동 관련 유공자인데요. 여기 보면 굵은 글씨로 송성룡 지사가 있습니다. 이제 희한한 것은 뭐냐 하면, 특히 4번의 그 기타 지역이라고 하지만, 이제 그 지금의 그 남동 쪽에, 그쵸, 서창 있죠. 서창 그쪽에 그 질천 지사가 있는데,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예요. 미수입니다, 미수. 그러니까 미수를 했는데, 독립유공자 서원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이제 집중적으로 그 서창리에서 있었던 독립운동 계획, 이런 데서 미수는 거의 그 유공자 선임이 안 돼, 선정이 안 되는데, 아마 초기에 독립유공자를 선정할 때 그 일본 측 기록, 재판 기록이 있거든요. 그 기록을 가지고 일관적으로 다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맨 밑에 그 이상은 이란 분이 있죠. 평화동인데, 인천에 평화동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평동이 아니냐, 혹시. 근데 아무도 이제, 저기 인천 계신 분들이 답을, 여기 장혜 선생이 허평동일까 하셨는데, 기록이 없어가지고, 저는 이 독립운동사를 어떻게 접근하냐면, 그 정통적인 방식을 고수합니다. 이를테면, 문헌적 자료라든가, 또는 이제 그 상호 교차 증언이 정확해야지 독립운동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증언이 하나나 둘가 있어가지고는 그 실체적 진실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이상은 선생 같은 경우는 독립유공자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모르죠. 사범 기타 지역에 있는 분들 아무도 모릅니다. 재판 기록에만 존재하는 그런 저 명단이죠. 앞으로 돌아가세요. 여기 보시면 1번, 그, 안상덕 의사가 있습니다. 지사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 감옥에 갔다 나와서, 조선, 그, 인연 복도라고, 저, 이 교수님이 잘 아시겠는데, 이, 저, 아주 악질적인 친일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임전복도의 명단만 있으면, 반민족 행위자로, 기록이 되는 그런 아주 유명한 단체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 이름이 올라와 있고요. 물론 청시도 했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 안상덕뿐만 해서 그렇지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뭐라고 봐, 그러니까 3.1 운동으로 인해서 독립운동 그 독립유공자 선정이 됐는데 그 이후의 행적을 그 당시에 선정할 때는 잘 몰랐다가 나중에 자꾸 이제 파보니까 나오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것은 인제뿐만이 아니라 전국 다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맨 앞에 보시면요, 이쪽에 보시면 중간쯤이요, 2021년 5월 현재 동네 유공자가 등록된 인원은 16,685명입니다. 3.1운동이 굉장히 많죠. 3.1운동이 대부분 한 30%, 35% 정도가 이 유공자 중에서 35% 정도가 이제 3.1운동 관련 유공자고요. 인천 지역 대부분의 유공자도 물론 이제 3.1운동 관련 그래서 서원된 분들입니다. 몇 년 전에 그 인천 어디 신문인가 어디서 그 인천 인물 100인을 선정하는 제가 토론을 했었는데 약간 인천 무슨 거기서 굉장히 큰 행사가 있었는데 제가 토론자로 왔었는데 책도 나왔습니다. 책 나왔는데 그때도 이제 제가 제기했던 것이 뭐냐면 인천 지역 동네 유공자인데 그렇다면 인천 지역 출신을 어떤 기준으로 삼느냐, 일단 본적이냐 아니면 거주지냐 아니면 본적과 거주지는 다른데 인천 지역에 와서 인천 지역에서 독립 그 운동을 했던 케이스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그건 어려운 문제죠. 그것은 정말 그 나름대로 그것만 갖고도 하나의 충분한 그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는 사실 또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근데 인천 이 지역적 특성이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 서울 지역을 통해서 서울 지역구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강화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무슨 저 3.1운동 이후에 있었던 한용단이니 무슨 그 독립운동은 아니고 이제 그 민족운동이죠. 민족운동 관련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단체들이 있어서 그 단체에 있었던 속했던 분들이 이제 독립, 뭐 민족운동을 했느냐, 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건데. 근데 그런 분들도 거의 그 활동을 서울에서 하거든요. 물론 인천에서 한용단 조직은 하지만. 그래서 그런 그 이 지역적 특성 인천 지역이 약간 좀 그 핸디캡을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그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저, 요건 이제 2018년 현재 그 분들이고요. 그, 우리 인천에 최초로 했던 분은 여기 맨 위에 김영진 지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그 중요한 분이 여기 2번, 그 심혁성 지사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김영진 지사나 심혁진 지사나 그 이후의 행적을 몰라요. 3.1운동에서 1년, 뭐 1년 6개월 징역형을 받고 나왔는데 그 이후의 행적이 굉장히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명한 두 분도 안 보이는데 다른 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후손들이 좀 나타나거나 아니면 국가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몇십 년 전에 선정을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연구가 진행되면서, 좀 불미스러운 일들에 관여하거나, 뭐 그런 케이스가 꽤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케이스, 이건 이제 좀 다른 문제입니다만, 아까 했던 송성용 그 지사요. 후손도 없습니다. 이 주도자가 송성용 지사고, 그 송성용과 친척 관계에 있다고 생각할 때는, 송윤중, 이런 지사 집에서 이제 모의를 합니다. 모의를 하는데, 근데 이제 이 모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안 보이는데, 이거 이제 국가 기록을 내는 그 재판 기록입니다. 그 중간쯤에 질천시장이라고 하는 질천시장. 그 지금 제가 직접 찾아봤더니 안 보이더라고요, 기록이. 그래서. 근데 시장은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모르는 시장들이, 조그만 시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3.1운동이 독립 만세 운동이기 때문에 시장을 주시면 많이 일어나거든요. 아니면 산꼭대기라든가. 그런데 이 여기는 이제 그 서창 독립운동은, 3.1운동은 질천시장이라고 한 장소에서 그 주변 인근 지역의 주민들을 모아서
이제 만세 운동을 일으키자 라고 했다는 기록입니다. 모의죠, 모의. 그런데 이제 그, 작년, 재작년, 2019년도가 이제 그 임시정부 수립, 3.1운동 100주년 기념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지역에서 이 세미나도 하고 이제 책도 내고요. 많이 냈습니다. 저는 이제 인천선화가 바빠가지고 다들 못 갔는데, 시흥에서, 시흥 아시죠? 시흥. 시흥에서, 이 질천시장이라고 글자가 있는데, 질자를 사자로 바꿔가지고, 사천시장이 서래에 있었다. 서래에서 독립만세 운동이 있었고, 그 주보자가 이제 송성룡 선생이다. 그러니까 책은 나왔어요. 책 나오고, 그 대대적인 그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 이 질천 질자가 사자랑 비슷해요. 그, 변사자 붙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이거 일본 저 서기가 기록한 것이니까 한자 안 틀립니다. 거의 한자 안 틀려요. 그 발음이 질과 사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와서 나오니까. 하나만 나오면, 그러니까 그 시흥시에서 그 질천시장이 없기 때문에 서청리에 확인이 안 된다고 해서 이제 아마 서래면에 있는 사천시장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서래가 지금 뭐 거의 시흥인가 보죠, 거기가? 시흥 역사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제가 이걸 저 작년 말에 봤어요. 다른 거 쓰면서 확인해가지고, 이거 어떡하냐, 어떻게 해야 되냐. 물론 이제 오자가 날 수도 있죠. 잘못 썼을 경우도 있는데, 근데 사자와 질자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어떻게 그 각 지방 단체가 조정하느냐. 뭐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근데 이 사천, 이 질천 시장권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시흥시도 그렇고, 인천, 뭐, 미추홀구인가요? 뭐, 그렇죠. 아, 남동구인가요? 남동구. 그런 그 지자체 간에 그 어떤 연구를 하든지, 공동연구를 해가지고, 이걸 좀 조정을 해야. 왜냐면, 다른 사람이, 다른 지역사람이 보기에, 야, 이거 질천시장이 나왔는데 사천시장이 있지? 이렇게 물어보면, 이 대상, 이 지역이 인천시인데,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그 질천시장이 또 됐다가, 사천시장도 됐다가, 그런 문제가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역사에서 중요한 게, 그 장소고, 시간하고 인간이거든요.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가 어긋나면 틀린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이제 김명진 지사 수용카드, 이건 옛날부터 다 공개가 됐던 겁니다. 그것이고, 이거 말고도 수용카드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심혁성 지사 수용카드인데, 심혁성 지사는 이원규 선생님이, 그, 인천, 선생님이 그 전에, 전 몇 년 전에 그 말씀하신 건데, 아마 천도교 계통의 그 인물이 아닌가 하시는데, 증거는 없고, 그 구전이 된다고. 그래서 그, 저도 찾았을 때, 그 확실하게 언급은 못하고, 이런 이야기가 있다 정도로 썼습니다. 이게 이제 황호장태 만세운동 기념관이고요. 가보신 분 아시겠습니다. 뭐, 소략하죠. 소략하고. 그 위치도 좀, 여기가 막, 물론 뭐 꼭 설명도 이러한 장소에 세우라는 법은 없죠. 세우라는 법은 없는데. 그 구사편차위원회에서요, 그 설명도 데이터베이스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지도를 그려놓고 위치 표시했는데 많이 틀린다, 여기도. 틀리고. 아마 인천 지역에서는 가장 최대의 그 3.1 독립운동으로 유명하죠. 청년, 그럼 가서 했었는데요. 이건 이제 그, 여기 마곡공원에서 아까 제가 청년님이 말씀하셨던 임시정부 수립 기념비인데 두 번 세웠죠. 2019년도에 세웠다가 틀려가지고 다시 이제 이건 제가 찍은 게 아니고 제가 찍어놨는데 아무리 파일 자체도 없어가지고 그냥 저기 그 영정 뉴스 인터넷판하고 데일리굿 뉴스 인터넷판에서 비석을 캡처했습니다.
이게 저 이런 기석을 세울 때 주의할 것은 뭐냐면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거가 있어야 되고 정확해야죠. 이를테면 대본적으로나 유적지가 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념물 같은 게 설명이 전서 누구누구에 의하면 전하는 말에 의하면 동네 어르신 말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되면은 그 기념물에 대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뭘 읽으실 때 유적지라든가 이런 데 간판 안내판 보실 때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렇게 시작되면 그건 틀린 겁니다. 틀렸거나 거짓일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근데 물론 이것은 이제 역사적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문장을 만들 때 제가 왜냐면 이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전화를 많이 받아가지고 여기서 전문가한테 상담했다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고 해서 이쪽은 제가 글도 썼고 해서 너무 썼고 해서 그러니까 인천의 전문가가 저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저렇게 틀리면 어떠냐고 전 자문한 적이 없는데 나 아니라고 많이 그랬습니다. 다행히 이제 그 올해 임시정부 지정 수립기념일날 이제 고쳐가지고 정확히 썼죠. 근데 하나하나가 용어 하나도 중요하고 연도 중요하고 또 인물 중요합니다. 이 정확하게 기념관을 세우든 기념탑을 세우든 뭐든지 정확해야지 정확하지 않아요. 제가 그 오늘 못 갖고 왔는데 그 인천 그 인천 대공원 있죠. 그 장수원인가 거기 있는 거기에 그 백범킴 선생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 어머니 권남 여사 동상 어떻게 갖고 와가지고 거기 있는데 거기는 뭐 괜찮습니다. 거기도 뭐 거기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백범킴 선생의 그 시가 있어요. 유명한 시죠. 시가 백범킴 선생이 쓴 시는 아닙니다. 그 뭐 눈 내린 들판을 걸어갈 때 뭐 흐트러지 말라. 뭐 뒤에 오는 사람의 이정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시인데요. 근데 그 시가 서산대사시라고 해서 온통 전 인터넷 블로그라든가 카페 다 퍼져 있어요. 서산대사시에 그런 시가 없습니다. 그 시가 이제 그 이양연이라고 그 1800년 중반에 유명한 그 시인의 작품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시입니다. 근데 그 유명한 시를 김소리 보고 몇 글자 바꿨어요. 바꿔가지고 지금 멋이 떨어졌는데 근데 어느 가나 그 시가 그렇게 쓴 심지어 백범킴구의 시 이렇게 적혀있는 데가 많아요. 또 이제 백범킴 선생이 쓰신 서산대사의 시 근데 이게 그 국문학계 있죠. 그 한양대학인가 어디 연대인가 어디 그 대학에서 계신 분이 그 시 전공하신 분이 밝혀놨어요. 그 시의 원축전을 이것이 보도가 안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어딜 가나 다 그렇게 틀리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건 행사든가 또 세미나든가 한번 하고 말 문제는 아닌데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죠. 이것도 반면교사 대회는 이제부터 이제 연통제가 관련되고 그 인체 독립운동가 중에 아직 서원이 안 된 몇 분이 계십니다. 유명하신 분인데요. 김원욱이라는 분이 좀 이따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래서 연통제 관련해서 뭘 쓰다가 발견 아직 못 썼습니다. 아직 못 쓰고 그냥 저 그 준비한 걸 갖고 왔는데 미두치인소의 중개인으로 취직한 어떤 사람이 그 임시정부에 그 여기 보면 그 파출원 되죠 파출원 근데 용어는 파출원도 있고 뭐 출고인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용어 많은데 이런 용어는 그리고 이건 이제 신문사에서 쓴 용어고 임시정부 저 연통제 관련 연통제는 제도고요. 이렇게 구분해야 되는데 연통제는 제도고 그 연통제 하에 이제 연통부라는 게 있습니다. 그 연통부가 요즘 말로 하면 인천부, 인천시, 청 이런 식으로 그 지역을 통괄하는 이제 그 기관이죠. 기관. 연통제라고 하면 제도고 그러니까 연통제를 통해서 뭐 연통제 제도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각 지역의 임시정부가 연통부를 설치합니다. 인천부
전국에 한 10개 정도 설치하는데 인천부가 있어요. 인천부가. 그러니까 인천부가 여기 인천 지역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연통 제도 하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지역입니다. 근데 이런 지역이 사실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아직 제가 다 조성되는데 몇 개 안 됩니다. 한 나중에 나오는데요. 이건 그 미드 취임세의 그 중개인 취직했던 사람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연통제 하에서 그 기관 관련해서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다가 이제 잡혔다는 기사입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건 이제 그 김원욱 지사인데 아직 독립유공자 서원이 안 됐습니다. 이런 케이스 이분은 그 기록상 상당히 그 중요한 연통제에서도 중요하고 특히 인천 출신이에요. 아마 이제 확실할 겁니다. 그 본적은 모르겠는데 거주지가 그 인천이고 그리고 만석동이요. 그리고 그 영어학교 교사고요. 그래서 인천사나 그 상당히 그 영향력이 있던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 교통부라든가 이런 데서 내부에서 그 이분을 이제 파견해서 뭐 이렇게 독립운동 이제 중요한 일들을 많이 수행을 했죠. 이분 기사가 이제 대중일보에 났는데요. 이분과 관련된 사람이 이제 그 윤웅염이라고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 신문 보도라든가 그 재판 결과 보면 윤웅염이라는 분이 잘 안 들으시는군요. 근데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아 숨 차가지고 그래서 그 유능염 관련 재판 기록이 많고요. 많은데 유능염 관련 사건 내에 관련된 인원들이 몇 명 있습니다. 뭐 윤도중인이 몇 명 있는데 그분들은 다 서원이 됐어요. 독립유공자로 서원이 됐는데 2005년인가 6년도 됐습니다. 근데 그 주모자인 유능염 씨만 이제 서원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그래도 좀 써놨습니다만 그 이후의 행적이 굉장히 모호한 게 많습니다. 특히 조선총독부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그 이런 케이스가 많거든요. 심지어는 그 저 뭐 이런 말씀드리긴 좀 뭐합니다만 그 민족대표 중에서도 그런 분이 몇 분 있습니다. 이게 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될 게 1919년 3월 1일 1919년 3.1운동하고 그리고 임시정부가 좀 활발한 게 22년도까지입니다. 하고 그 이후부터 이제 그 문화동 총독부의 정치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식민통치를 잘했죠. 일본 제국 집세 본다면 너무나 초짜게 해가지고 조선인민들이 뭐 빠져나갈 정도로 문화정치를 합니다. 굉장히 치밀하게. 그러니까 45년에 해방이 되는데 그러니까 몇십 년 되죠. 그 기간 동안에 일본 총독부의 지배받고 일본의 법의 지배하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3.15 때 아무리 강렬하게 그 운동을 했다든가 아니면 그 독립의 의지를 지녔다 하더라도 그걸 지킬 수가 없어요. 굉장히 힘든 겁니다. 더군다나 그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1919년 3월 3.1운동 이후에 해방 때까지 한반도에서요. 한반도 압록강 중앙과 이남 지역에서 총을 쏴서 일본 제국주의 그 뭐 군사라든가 뭐 경찰이라든가 죽인 적이 없어요. 물론 이제 단편적으로 의열당 활동이 있었죠. 그거 빼고 그러니까 20년대 초반 빼고 20년대 초반 이후에 그 한반도 내에서 총을 만들든 무슨 뭐 갖고 들어오든 간에 총을 가지고 제국주의와 싸웠던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민회 같은 운동이 있죠. 그 일본 조선 주둔 일본군이 제일 많을 때가 9천 명이었습니다. 군대가 9천 명을 가지고 2천만을 무력으로 통치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런 지사들이 많은데 그 지사들이 그 이후에 행적에 대해서 찾아야 되는데 아마 어떤 사람이 찾아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것까지만 확인했는데. 그래서 이준용 사건은 그 임시정부의 그 명령으로 인해서 연통제 그 제도 하에 그 연통부에서 그 명령을 내려가지고 침투시켜서 그 루트가요
상해에서 침투시킨 거니까 루트가 딱 하나 있습니다. 저 안동, 저 그 신의주 북쪽에 있는 그 안동현이 있는데 중국땅입니다. 거기 이륜 승사라고 부르는 이제 그 선박회사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본부입니다. 중간 기점이고요. 그게 막혀요. 일본 조선총독부와 일본군이 막습니다. 그럼 어디로 오느냐? 그 다음에 인천으로 와요. 직접 배 타고. 중간에서 배를 타고 옵니다. 그 배를 타고 오는데 굉장히 힘들죠, 그게. 그래서 이 유능염 사건이 뭐냐면 그 김마리라는 유명 독립운동가를 탈출시킨 사건도 있고요. 근데 탈출시킨 과정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인천에서 조그만 배를 타고 중간에 그 중국 그 선장이 운영하는 배를 빌려서 돈 주고 빌려가지고 중간 배를 갈아타서 다시 또 이제 황크로 가든가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그 길이죠, 배길이. 배도 크지 않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독립, 인천 지역에서 섬 지역을 돌면서 독립 자금을 모은 사건입니다. 모다 발각된 사건인데 이 사건의 전보자가 재판 기록에 유능염으로 되어 있는데 이상하게, 유일하게 이 김원욱 지사만 안 잡혀요. 그리고 이 김원욱 지사의 행적이 어떤 경로인지 모르지만 유능염 지사한테 투영이 된 그런 흔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유능염 지사는 이제 감옥살이 하면서 지병을 얻어가지고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의료시설을 갖춘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송이 돼요. 근데 이송을 당연히 일본 총독부 관리가 이송을 시키는데 이건 이제 강도 사건이죠. 일본 제국주의로 본다면 강도 사건이고 우린 군자군 모금 사건이고 굉장히 형량이 높아요. 10년인가 그러는데 이상하게 병을 얻었다고 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의료시설로 이송하는 경우는 딱 한 케이스입니다. 그 안창호 선생 아시죠? 안창호 선생도 돌아가실 때까지 감옥에 있었어요. 나오신 다음에 3개월 동안 몇 개월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막 그 탄소를 내고 이 조선인 변호사들 이렇게 그 해도 안 보여져요. 근데 이상하게 유능염 그 지산자인지 보겠습니다만 이상하게 그 중간에 풀려나서 세브란스 병원 이송이 되고 그다음 바로 중국으로 갑니다. 진하라고 하는 중국이죠. 중국으로 갔는데 그 다음부터 행적이 찾으면 나오겠습니다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성원이 안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건 확실하게 말씀을 아직 못 드리겠고요. 이런 케이스가 많은데, 근데 이제 문제는 김원욱 선생이 있는데, 주인공이 김원욱 선생입니다. 김원욱 선생은 아직까지 소원이 안 됐어요. 김원욱 선생은 탈출해가지고 만주에 가서 만주에서 또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만주가 그 당시 굉장히 30년대 혼란하거든요. 혼란선 때문에, 그것도 참 행적을 좀 더, 인천 출신을 내세울 수 있는 그 몇 분이 안 되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김원욱 지사입니다. 인천 출신이고 선생도 했었고 또 인천 근거주에서 군장은 모금도 했고 섬적을 돌면서까지는 그러니까 대단히 그 행적이 우수한 분인데 제가 보기엔 한 2등급이나 한 3등급 훈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분인데 아직 서원이 안 됐습니다. 이건 이제 그 심영택 지사, 뭐 심승택 지사인데요. 이분은 사진이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 국가보훈처에 등록이 되어 있는 사진인데 이분은 이제 강력한 단체 주비단이라고 하는 동료단체의 대규모 단체입니다. 굉장히 광범위한 조직을 갖춘 단체인데 거기 주모자예요. 주모자. 연사가 많고 주모자인데 이상 행적이 없어요. 이분 서구 출신인데 지금은 근데 행적이 없고 해방 이후에 광복회가 조직이 되면 서울에서 그 대동단이라고 하는 그 독립운동 독립운동 단체가 있는데 그 대동단 소속의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이 살아남으신 분들이 해방 이후에 광복회 단체 조직합니다. 조직해서 그 광복 해방 이후에 만들어진 광복회 지금 광복회하고 다르고요. 광복회 다시 광복회가 다시 회복하는 겁니까? 만들어서 그 단체의 연역부터 시작해가지고 조직서가 쭉 있습니다. 그 제가 책에서 뒤에다 첨부를 했는데, 근데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 몰랐다가, 저도 긴담인가 했었는데, 그 다른 대학에서
분이 그 광복에 대한 논문을 쓰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발굴해가지고 쓴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해방 이후에 광복에 대한 조직은 아마 설립이 됐던 것 같고, 근데 언급이 별로 없어요. 이상하게. 그 저 단체 규약 같은 거 다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분은 그 조용히 사시다가 가셨고요. 이 나머지 말은 제가 이거 이건 뭐냐면 그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첫째 뭐냐면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역사, 독립운동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역사적 근거가 있지 않은 한 서원도 독립운동자 서원도 안 돼 서원도 당연히 안 되고요. 증언도 최소한 다섯 명 이상의 증언이 일치가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많은 그 케이스를 보면 누구누구의 추천, 그리고 사실 인천적이다 그런 분이 있는데요. 추천에 의해서 유공자가 선정이 되는 경우, 케이스가 있는데, 그게 이제 참, 잠깐, 인천 남구 지역에, 옛날 남구 지역에 일신동 있죠. 일신동에 있었던 곳에서 갔더니 그 철물 공장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서 노동자로 일하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당시 수원에 있었다고 하는 독립단에 독립을 자금을 냈다는, 근데 그분들 출신 지역이 다 간석동하고 구월동입니다. 세 명인데, 근데 그분들이 똑같이 서원이 됐는데, 그분들도 물론 그 이후에 한 분은 창씨를 개명하고, 두 분은 창씨를 안 하고, 안 하는지 아직 발견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명은 분명히 했어요. 한 명은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그분들 행적은 이제 재판 기록밖에 없습니다. 판결문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일반 노동자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간석동과 그 구월동 지역이 에서도 상당히 많은 그 다른 이 운동 형태가 많이 나타 민족 운동 형태가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쪽도 인구도 많고 해서 근데 이제 모호하게 처리된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것.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그 사회운동, 노동운동이라든가 무슨 그 조합운동. 여기 보니까 그 저는 전통적인 이제 그 해석과 방식을 전 따르기 때문에 이를테면 저 이승엽 씨 같은 경우 있죠. 영도 출신에. 그분간의 행적, 우리가 국가보훈처에서 그 독립운동 유공자 선정을 안 하는 대한민국 정부 국가보훈처니까 그래서 이 꺼리는 케이스가 두 케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6.25 때 인민군으로 남한 인민군 장교로 남한 케이스. 그 케이스는 절대는 아니십니다. 두 번째 그 북한 정권이 세워지는데 고위 관료로 참여한 사람. 인물은 서울 아니십니다. 근데 이승엽은, 인민군으로 왔을 뿐더러 서울시장을 했었어요. 부시장인가 그랬었죠. 그래서, 근데 그분은 그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 물론 활동부대는 서울입니다만, 사회주의 운동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 독립유공자로 저는 개인적으로 선정되어야 된다. 왜냐면 독립운동을 하면서 일제 강점기 때 했던 행적인데, 일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라는 게 솔직히 누가 낫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한다 할 것이라는 가정을 해서 공산주의 활동을 안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독립운동 유공자 선정 기준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05년부터 45년까지니까 그때는 대한민국도 없고 북한도 없으니까 독립운동 행정 순수한 행정만 가지고 유공자 선정이 되다 앞으로는 돼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그 전공이 그쪽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대충 두서 없이 이곳으로 발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먼저 이따가 질문은요 우리
양은모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질문이나 토론을 이렇게 하실 거는 이따가 플로어에서 좀 준비하셨다가 끝난 다음에 여기 저 토론 끝나고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따가 여기 다 끝나고 가실 때 학술회의 만족도 조사 설문지를 좀 작성을 하셔서 이따가 저기 플로어에 좀 제출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인천 광복회 인천 지부장님을 하고 계시는 김우영 인천 광복회 인천 지부장님 토론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좀 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광복회 인천광역시 지부장 김우영입니다. 제 목소리가 좀 약간 커요. 여러분들에 비해서 제가 그 한 30여 년간 경기, 서울, 인천 지역에서 학원 강의를 하다 보니까 목청이 큽니다.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독립유공자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이러한 자리에 함께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인천시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는 것을 알고 있으나 제가 광복회 회원으로 회원의 입장과 인천을 대표하는 지부장의 입장에서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인구 300만의 대도시인 인천에 독립운동 기념비가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창피하다 하는 그런 저희가 되겠습니다. 전국 어느 지역에도 독립운동 기념비가 있는데 왜 인구 300만의 대도시인 인천에는 없습니까? 광역시 인천시에만 없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몇 해 전 보훈의 도시임을 선포하였던 인천시에 호국보훈의 처음인 독립기념비가 없다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제가 사무국장 시절서부터 현 지부장이 될 때까지 이것을 계속 마음에 두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제가 광복회 인천시 지부장이 되어 제일 먼저 생각하고 추진한 것이 독립운동 기념탑입니다. 이에 시청 보훈과에 여러 번 이러한 의견을 나누었고 공문도 발송하였으나 어떠한 통보도 없이 묵살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아직도 우리 공직사회의 독립의 정신이 무엇인지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이 어떠한 것인지 이러한 희생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건립된 것임에 그 숭고한 정신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업무적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의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현실적인 복지 및 예우가 이루어지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얘기는 잠깐 선조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은 선조분들은 국가에 대고 어떤 무엇을 요구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에 반해서 지금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상님들에게는 제게는 반한 짓을 하는 반항아일는지 모르죠. 그 다음 여러 가지 바램 중 첫 번째 광복회원 독립유공자 유족
시에게 공용 주차장 이용 시 무료 주차를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시에서는 해준다고 저한테 틀림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 주차장에 가보면 독립유족증을 내보여라. 그래서 독립유족증을 내보이면 거기에 우리가 그 카드가 있어요. 독립유족증 카드가. 잠깐만요. 이게 독립유족증입니다. 독립유공자가 아니고 그 독립유공자만이 무료 주차가 되고 유족은 주차가 무료 주차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시로부터 해달라고 했으나 현재까지 어떠한 대답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금 현재 독립유공자 예외에 관한 법에 보면은 광복 회원들의 공공기관에서 매점과 커피 자판기라든지 매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통과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과에다 얘기를 했으나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그 법은 보시면 알 겁니다 하고 얘기를 드렸더니 그 후로는 어떤 지금 현재까지도 무응무답입니다. 그게 지금 일부 지금 뭐랄까요 그 공무원들이 좀 우리 그 광복회를 굉장히 그 광복회라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린 선조 즉 할아버지 또는 아버님이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에 의해서 모인 단체가 광복회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 예를 들면 택시를 타고 광복회관을 갑시다 하고 했더니 택시기사분이 하신 말은 아 그 저기 광복회관 그 횟집 말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기사님들도 광복회라는 것을 모르고 계시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 더군다나 보험가에 있던 여 직원이 하는 소리가 광복회가 뭐 하는데요? 이렇게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보험가 직원이라면 그래도 11개 단체의 사람들을 관리하는 시청 보험과입니다. 그러면 일개 여직원들도 어느 정도는 교육을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니 일개 여직원이 광복회가 뭐 하는 데냐 할 때는 정말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두 번째 이제 그러한 문제가 있고요. 세 번째는 독립유공자만 혜택을 주는 독립운동가 유족에게까지 혜택을 넓힐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으면 합니다. 이것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사님은 지금 현재 우리 18분인가뿐이 안 남았습니다. 그분들 저 돌아가시면 지사님은 한 번도 안 계시게 돼요. 앞으로 한 2, 3년이면 지사님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후손들인 유족들이 모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후손들도 제가 손자입니다. 손자들이 지금 70대, 90대입니다. 이분들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회에다 대고 일대만 그러니까 저 밑에 아들이죠. 그러니까 증손자가 되겠죠. 증손자까지 좀 물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달라고 지금 국회에 발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요. 각종 수당을 인상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거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3.1절하고 8.15 때 인천시에서 10만원, 그 다음에 광복절 때도 10만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매달 나오는 게 있습니다. 저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에 의해서 그 예우에 의해 가지고 구청에서 5만원, 전에는 엊그제까지는 부평에서는 3만원이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에서 5만원이 나옵니다. 그것도 전부 좀 인상을 10만원으로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일부 중에 제가 아까 나눠드린 뭐 건의사항들이 있어요. 그 건의사항에 보면은 이것이 이 자료를 제가 습득을 했는데요. 이 자료는 그러니까 인천시 보훈회관에서 제가 요구한 모든 사항들을 전부 거절하는 그러한 사항들입니다. 그거를 갖다가 인천시 의회 문화복지위원장 김성준 씨한테 남긴 서류입니다. 이 서류가. 그래서 아까 제가 이거를 급히 한 20여 부 복사해 가져온 서류입니다. 이 서류가 정말 우리 광복회를 얼만큼 정말 시에서 제대로 해주고 있는지 이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부 이 보면은 추후 예정 또는 뭐 부지가 없어서 못해준다, 독립기념탑 부지가 없어서 못해줍니까? 인천시에 땅은 많습니다. 인천시 자체 땅이. 그런데 저는 요구하는 게 뭐냐면 독립기념탑은 여러분들 아까 우리 저 선생님께서도 교수님께서도 그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그 지금은 자유공원이지만 옛날에는 만국공원이었죠. 거기에서 김구 선생 이하 임시정부 요원들이 그 손가락에 테이프, 흰 테이프를 감어가지고 그 서로들 그 표시로 해가지고서 만나서 했던 장소가 만국공원, 즉 현재 자유공원입니다. 거기에다가 독립기념탑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장수대공원에 있는 김구 선생님 강낙원 여사 그 동상도 무의미한 장소에다가 지금 모셔놓고 있는 겁니다. 무의미하다는 건 거기에서 우리 김구 선생님이 무슨 행위를 했거나 무슨 저희를 하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강낙원 여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강낙원 여사님은 7년여 동안 김구 선생 옥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수구레 아시죠? 수구레란 소 가죽에서 살을 떼어내가지고 그거를 빨아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양념을 해서 술 안주로 파는 겁니다. 그게 수구레인데 그거를 7년여 동안 팔면서 김구 선생 뒷바라지를 한 겁니다. 그러면 어디가 정상이겠어요? 연안부두입니다. 연안부두에다가 동상을 모셨어야 하고 거기다가 강낙원 여사도 모셨어야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저는 원래가 인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안성입니다. 할아버지가 안성에서 독립운동을 하셔서 저인데 제가 처음에 사무국장으로 있을 당시에 그 당시에 각 신문사의 기자분들이 그 김구 선생과 강낙원 여사 동상을 옮겨야겠다. 그래 옮기는 건 좋은데 그 나머지 그 비용은 최소한 10억 이상은 들을 텐데 그 10억이란 돈은 인천 시민들의 세금으로 들어가는데 그걸 굳이 지금 옮겨야 하느냐? 애초에 거기다 하지 말고 연화무대에다 해놓고 나서 저를 했어야지. 거기다 해놓고선 사실 지금 거기다 해놓고요
또 하나 예를 드릴게요. 우리가 6월 26일 날이면은 그 안두희에 의해서 총상을 입고 돌아가셨지만 그 6월 26일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우리가 추모제를 지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회를 보면서 송영길 시장님 이하 이렇게 쭉 다들도 했었는데 그때 마침 부평 구청장 여자분이신데 노란 옷을 입고 오셨더라고요. 세상에 추모식에 일개 구청장이 노란 옷을 입고 오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와가지고 전부 검은 제복에 검은 리본에 이렇게 다들 저한 걸 보고선 그냥 간다는 소리 없이 얼른 도망을 가더라고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만 하여간 그 우리가 그러한 일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독립기념비를 만국공원 즉 자유공원에다가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백봉진구 선생 광낙원 여사도 그 옆에다가 같이 모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이렇게 했으면 저는 제일 바람이 그거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문제가 또 있는데요. 이 뒤에 보면은 참 울분이 터지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제가 그 뭐냐면은 그 5번에 이제 그 보면은 솔직히 있을 수 없는 일을 시 보훈과에서 행해놓고 엊그제 저보고 뭐라는 줄 압니까? 그저께군요. 아, 그저께. 금요일날 아침에.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무공수운자를 내보내라 말아 하냐? 보훈과장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 그랬냐? 그러면 너하고 더 이상 말할 수가 없다 하고서 내 전화 끊어버렸는데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거기 보다시피 1층에 저번에 우리 회장님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의전 부장이 와가지고 쑥 들어간 게 1층 무공수운자로 들어갔다가 보니까는 아니니까 헐레벗떡 나와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광복회관 내에 무공수운자가 있다니. 그 다음에 지하에다가는 그 수채화가 이철명 씨라고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한 3년 동안 저희 광복회관에서 지하실에서 화실을 하셨어요. 그런 분을 보훈과에서 3월 달에 내보내라 해서 3월에 내보냈습니다. 내보내고 나서 하는 얘기가 월남찬전자 지부를 거기다 집어넣겠다 이래요. 그래서 아 그러냐고 그럼 집어넣으시라고 집어넣고 집어넣는 날 날짜에 저를 알려달라. 그날은 내가 컨테이너를 하나 빌리고 이 광복회관은 전부 내가 문을 닫아버리고 컨테이너를 빌려서 시청 앞 정문에다가 내가 딱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광복회 인천 지부라고 해놓고 내가 거기서 업무를 보겠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광복회관이라고 정말 그 마킹이 돼 있는데도 보훈회관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작태를 지금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이제 다시 국장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절대 월남찬전자는 들어갈 일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뭐냐면 우리가 그 대전현 중원에 우리가 지금 현재 광복회원이 320여 명입니다. 근데 320여 명도 추정이지 확정 인원이 아닙니다. 왜? 보훈처에서
본지청에서 명단을 안 알려줍니다. 또 시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 대인 신상 명세 때문에 일체 알려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안전기획부에서 거기서 그 법이 정해져가지고 그래서 회원 명단을 정확히 인천에 몇 명이라는 걸 우리가 현재 저희 지부장이 그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지금 모든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조금 마음이 어떻게 보면 후련하네요. 정말 앉아있어서 전화 받고 이런 얘기를 저런 얘기를 들을 때 눈물 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지사님들은 이런 거를 바라고 이 광복회 지부장이 된 것도 아니고 저는 내일이라도 당장 이 자리를 떠나는 한이 있어도 제가 꼭 만들고 싶은 건 독립기념탑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이고 저기 정말 저기 우리 지부장님 독립운동가 후손으로서 너무나도 하실 말씀이 많으신데 격려의 박수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인천에 100주년을 기념해서 연안부두에서 들어오자마자 100주년 기념탑이 있습니다. 선교 기념탑이 있고요. 만국공원이라고 올려했던 자유공원에 지금 한미수교 100주년 기념탑 그래가지고 엄청 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까 지금 우리 양윤로 박사님 교수님 말씀하시고 보신 것처럼 인천에서 그런 독립운동을 피땀 흘리면서 많이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디도 어떤 뭐 이렇게 정말 후손들이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는데 지금 광복회장님께서 지부장님께서는 기념비를 세웠으면 좋겠다. 특히 만국공원에 그 다음에 아니면 인천시청 앞에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간곡하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무튼 그것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저도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아무튼 좀 그 격려의 말씀을 또 저기 우리 이병래 시의원님 어디 가셨나요? 예. 네. 이병래 시의원님께서 꼭 이거는 좀 어떻게 좀 네. 좀 이병래 시의원님께 좀 부탁드린다고 좀 강력하게 박수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네. 그다음에 우리 이상희 교수님께서 도대체 다른 데서는 어떻게 지금 이 독립운동, 민족운동을 기리고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데 사례를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해서 인천 광역시나 인천 지자체나 어쨌든 시정부에서나 구정부나 이런 데서 어떻게 좀 우리가 지금 지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 홀대 어쨌든 이렇게 하고 있는지 다른 사례를 좀 한번 보시고 한번 의적 토론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이상희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인천대 네.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인천대학교의 이상희입니다. 오늘 그 인천 지역 역사 문제 포럼인데요. 그 첫 번째 주제가 인천에서의 독립운동이 되었다는 것에 제가 역사학생 입장에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그 국문과 선생님을 한번 뵀어요. 그래서 오늘 독립운동 관련해서 토론하러 간다라고 하니까 그분 말씀이 인천에 독립운동이 있었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필요한가 봅니다 하고 웃으면서 왔거든요. 아마 내일 저 만나면 그분이 다시 어제 무슨 말을 했느냐라고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네, 독립운동 기념하기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인천 지역에서 좀 전에 그 광복회 인천지부장님께서
무려 300만의 인구가 거주하는 인천시에 독립운동 기념탑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그 인천 지역에서 다른 지역의 사례를 어떻게 참고할 것인가 하는 생각에 국내의 한 지역 그리고 국외의 한 나라의 사례를 좀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국내 사례는 경상북도의 안동입니다. 인구 300만 아닌 인구 16만인 경상북도 안동시에 독립운동 기념관은 어떠하고 그 지역에서는 그 지역 출신의 독립운동가들을 어떻게 기념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프랑스는 뭐 레지스탕스로 유명하지요. 그 레지스탕스 기념관을 프랑스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간단간단히 말씀드리고 인천 지역에서는 어떻게 독립운동을 기념할지 간단히 제언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안동은요. 작년 올해 독립운동가 인정을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숫자가 많이 늘어나서 아까 그 양현모 선생님 발표에서 16,000여 명을 말씀하시던데 전체 독립유공자 중에 경상북도 출신이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혹시 어떤 분은 약간 의아하실 수도 있고 그런데 경북이 지금은 왜 그래?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경상북도 출신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도 안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 군 단위로 볼 때 전국에서 독립운동가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그 중에도 우리가 국권을 상실해 갈 무렵 그 지역 그 당시에 계몽운동 한편으로는 의병운동이 있었죠. 계몽운동에 많은 분들이 나섰었고 그분들 중에 다수가 만주 지역으로 우리가 일제 지배를 당하면서 바로 만주 지역으로 넘어가셨습니다. 무려 2,500명이 망명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이상룡 국무령이었던 임시정부의 지금으로 보면 총리죠. 국무령이었던 이상룡 일가 그리고 영화 밀정에 나온 그 김우진의 모델인 의열단 김시현 그리고 영화 암살의 모델인 안호균의 모델인 남자현 그리고 박열 이런 분들이 경상북도 지역의 안동 지역 출신입니다. 자, 특히 3.1운동과 관련해서 독립유공자가 가장 많다라고 발표를 앞에서 하셨는데 안동 지역에서 3월 중순부터 보름 동안 14차례에 걸쳐서 만여 명에 참가하는 시위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요 정도로 안동에 대해서 소개하고요. 그래서 안동에서는 독립운동을 어떻게 기념하고 있는가를 몇 가지 사례로 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경상북도 독립운동 기념관입니다. 이곳에서는 당연히 전시를 합니다. 독립기념관의 기념관, 전시관의 이름이 독립관 의열관이라고 해서 경상북도 안동 지역 따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추모의 벽을 만들어서 관련되는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을 추모벽에 쭉 적어놓고 있습니다. 심산정 정자를 두고 3.1마당 그다음에 박열 동산 조형물을 만들어두었습니다. 왜 이런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느냐면 공간을 하나 만든다 해도 그 이름을 그냥 심상하게 짓지 않습니다. 특별한 의미를 붙여서 특히 그 지역 독립운동과 관련된 용어를 활용해서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체험관은 안동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활동을 했던 신흥무관학교 그것과 관련된 독립전쟁 체험장입니다. 그리고 연수원을 운영합니다. 그 연수원의 이름도 신돌석관, 이강령관, 왕상관, 국민대표회의실 같은 이름으로 지었고 이렇게 연수원을 만들면서 어떤 효과가 나오느냐 그 아래로 보면 청소년들이 역사체험 캠프를 할 수 있고 보훈 캠프, 그 다음에 교실 밖에 역사길 걷기, 현충시설 탐방 같은 활동을 할 수 있고 일반인의 경우도 경상북도 지역의 독립운동사 아카데미, 그 다음에 관련 운동 해설사 양성 등을 진행하고요. 해외 사적지 탐방도 진행합니다. 해외 거주하는 후손도 초청을 합니다. 관련해서 또 기념 사업도 하고 학술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상북도 독립운동 기념관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기념관에서 벌이는 활동입니다. 외관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추모벽입니다. 추모벽 그리고 전시관이고요.
이 안에 전시된 건 경상북도 안에서 어떻게 의병운동이 진행됐나 지역별로 쭉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지역이 안동이죠. 그리고 인물의 모습을 경중에 따라서 쭉 전시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또 3.1운동이 어떻게 전개됐나 하는 걸 표시하고 있습니다. 밖에 조형물을 만들었습니다. 구국의 빛이라고 하는 이름을 써서 태극기하고 횃불을 형상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어슴풀에 보이는 이게 3.1운동 100주년 기념 조형물입니다. 여기 3.1마당, 그 다음에 박열동산 같은 장소입니다. 예, 한 곳을 지나갔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부터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청각입니다. 너무 유명한 곳이죠. 현재 대통령도 방문을 했었고요. 여러분께서 내가 경상북도 간다 그러면은 안동에 가고 임청각에 한 번쯤 방문하시길 권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이상룡, 그 임시정부의 국무령이었던 그 이상룡의 생가이고 고성희 씨의 종가입니다. 3대가 독립운동에 나서면서 그 집에서 독립운동가가 10명이 나왔습니다. 이 집이 그 집 한 곳에서 물론 99칸 가옥 중에 지금 70여 칸이 남아있어서 많은 훼손을 당했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이 공간을 활용해서 입구에는 현판을 그 다음에 내부에서는 전시관을 그 안에서 고택 체험을 하면서 하루 묵을 수 있게 합니다.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하루를 묵는다는 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고 그 안에서 한옥 체험, 등불 체험, 전통 놀이, 한복, 한식, 다과를 경험하고 붓구실을 배우는 시간도 갖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면서 그 자리와 관련된 그 장소성, 역사성을 충분히 돌아보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여기가 임청각이고 설명을 한 겁니다. 여기 현판 달았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전시관이 있고요. 임청각이죠. 그 안에 이곳에서 나온 독립운동가들, 그 다음에 관련되는 훈포장, 여기 전시를 했습니다. 이건 제가 인터넷에 있는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임청각의 맥을 끊기 위해 집 앞마당으로 철기를 낸 일제 잔재를 처리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자존감을 살려야 한다라고 하는 글이 써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집에서 계속해서 독립운동가가 나오니까 1940년대에 이곳에 맥을 끊자라고 하면서 이곳으로 철도를 놓은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에 나온 생각이 잘 안 나네요. 바로 그 경우가 여기 있는 그 집 마지막에 철도를 낸다고 집을 헌다라고 하는 그게 바로 여기를 그 표현을 한 겁니다. 자, 또 다른 여러분 잘 아시는 이육사의 문학관입니다. 이육사의 문학하면 여기 청포도가 떠오르는데 청포도가 없어서 이거를 갖다 놨습니다. 자, 여기 당연히 생가에 문학관을 짓고 거기에서 문학 카페를 운영합니다. 전시를 많은 것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문학으로 상징되는 공간을 마련하면서 거기에서 문학 관련 학교를 운영하고 문학제를 개최하고 문학상도 수상하고 합니다. 이게 입구, 이육사의 모습이고요. 내부 전시관이고 이게 노랑나비라고 하는 이육사의 시에 나오는 단어를 끌어내서 카페 이름을 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체험관을 운영하는 곳입니다. 자, 이마면 그 안동의 이마면에 의성김 씨 집성촌이 있습니다. 이곳에 가면 김동삼의 생가와 김대락의 생가를 또 이렇게 일송 김동삼 생가터라고 해서 여기에 표석을 해놨습니다. 가끔 비석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여기 어떤 데다라고 하는 표시하는 표석을 여기에 해놨고요. 이곳이 일동 김동삼이라고 하는 만주 지역의 항일운동의 지도자였던 김동삼의 생가를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김대락도 있습니다. 김대락, 김동삼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이상룡과 함께 만주로 갔고 안동 지역의 유림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굉장히 명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김대락 선생이 만주로 갈 때는 그 주변에 마을에서 150명이 같이 따라서 갑니다. 이분의 숙소를 잠깐만요. 이분의 숙소를 앞에 안내문 아니 그
생활을 이렇게 안내문을 하고 쓰고 여기에서 여러 사람이 이곳을 방문하면 설명을 들을 수 있게 장소를 조성을 해놓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국내 안동의 사례고요. 프랑스 사례 보겠습니다. 프랑스가 1940년부터 44년까지 4년여 나치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배에 저항하는 50만 명 가까운 레지스탕스가 있었죠. 그 레지스탕스와 관련된 저항의 역사를 1980년대 집중적으로 기록하자, 기억하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한꺼번에 많은 기념관이 생겼습니다. 전국에 수백 개의 기념관이 생겼는데 그 중에 몇 개만 여러분께 소개를 하겠습니다. 파리에 있는 해방훈장 박물관입니다. 드골이 세운 곳입니다. 레지스탕스 활동을 한 사람 중에도 가장 먼저 시작해서 끝까지 변절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한 사람들에 관련해서 훈장을 주었고 그들을 기념하는 박물관을 만들었습니다. 다양한 내용을 전시하고 그 당시 4년간의 기간 동안 프랑스가 어떠했나라고 하는 걸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면서 쭉 각 개인별로 이렇게 전시를 하고요. 이 기념관을 사람들에게 내가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 개인 인물이 있는데 그 옆에 앉아서 강연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누르망디 전쟁 기념관입니다. 프랑스에 있는 도시 중에 2차 대전 때 가장 크게 피해를 당한 지역이죠, 누르망디. 그런데 그곳에서 이 당시의 전쟁의 참상을 기억하기 위해서 박물관을 만듭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곳이고 여기서는 특히 4년간 프랑스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했나, 얼마나 힘들었나 하는 걸 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사진입니다. 여기 이 사람은 독일 선전과 관련해서 누구죠? 괴벨스 사진입니다. 누르망디 지역이 2차 대전 때 어떻게 무너졌나 하는 걸 보여주는 사진이고 해방된 다음에 프랑스 사람들이 어떻게 환호하고 있나 그런 걸 지금 전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보르도 지방의 장뮐랭 센터입니다. 그 2차 대전의 기록 전시관인데요. 장뮐랭이라는 사람이 프랑스의 레지스탕스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특히 레지스탕스 활동이 분열돼 있었던 것을 하나로 합친 통일한 그런 그래서 결국 성공시킨 그런 인물입니다. 그 인물을 기리는 장뮐랭 센터. 여기 이 사람 사진이고요. 건물. 자, 그다음에 리옹입니다. 레지스탕스와 강제 수용의 역사 센터. 이름이 좀 길죠? 여기는 장소를 활용했습니다. 어떤 장소냐면 독일 사람들이 레지스탕스를 고문했던 과거에는 학교였던 건물을 그대로 기념관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중에도 좀 전에 말씀드린 레지스탕스의 상징적인 장뮐랭이 이곳에서 고문을 당하고 결국 처형을 당합니다. 그런 역사를 이곳에서 고스란히 전시를 하면서 사람들이 그걸 그대로 보고 느끼도록 하는 거죠. 자, 리옹 기념관의 모습이고요. 그 안에 레지스탕스를 소재로 한 영화의 포스터 같은 걸 전시했습니다. 다양한 내용을 전시한 것 중에 이걸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를 2차 대전 이전의 모습, 2차 대전 당시의 모습, 2차 대전 이후의 모습을 전시하면서 이 기간 4년간의 역사가 이전에 이런 배경에 의해서 만들어져 왔고 이후에 이렇게 영향을 미쳤다 하는 걸 특히 학생들이 체험을 통해서 전시를 통해서 직접 보고 느끼도록 역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느끼도록 프랑스에서 전시를 하고 있는 걸 몇 군데 사례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인천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지금 독립운동 기념탑도 없는 이런 것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기념을 할 것인가 독립운동 기념관을 만들 수도 있고요. 체험관도 건립할 수 있고 추모벽도 만들 수가 있겠죠. 다만 아까 양현모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적으로 사실에 기초해서 그리고 서두르지 말고 꼼꼼하게 고증해서 그리고
기왕이면 미적 감각을 가지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게 설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역사성이 있는 그 장소를 활용하면 더욱더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구청장님께서 저 감리서 터를 어떻게 활용하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뭐 창영초등학교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군데 그 배경을 가진 역사성이 있는 장소를 활용하는 게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독립운동가를 찾는 게 먼저일 거고요. 그와 관련된 장소가 있다면 생가를 관련해서 알리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거고요. 알리는 데는 기왕이면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학생들, 시민들 직접 독립운동 아니면 독립운동과 관련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청 같은 데서도 많은 지원을 하면서 각 학교의 고등학생, 중학생들에게 인천과 관련되는 그 역사를 영상으로 만들어내면 상을 준다 뭐 이런 행사를 진행하는데 올해의 주제는 독립운동이다 이렇게 하면 각 학교에서 여러 학생들이 적어도 독립운동, 인천의 독립운동이 있었구나 어떤 게 있었을까 하는 궁금증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겠죠. 그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과정을 너무 서두르지는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걸 어떤 단체가 주도하거나 하지 않고 시민들이 꾸준히 관심 가지고 함께 해야만 제대로 된 하나를 만들어도 제대로 된 그런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앞쪽에 안동의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안동의 경우 1999년에 시작해서 차분히 계속해서 시간을 들여서 끝내 2007년에 기념관을 만들고 그것이 잘 되었기 때문에 2014년에 경상북도 기념관으로 승격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를 보면서 장시간에 걸쳐서 시민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원칙만 세우고 있으면 서두르지 않지만 우리가 갈 방향이 어딘가 하는 걸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그 첫 번째로 역사 포럼의 주제로 이렇게 잡아주셨는데 이렇게 시작되는 게 바로 제대로 된 시작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랜 기간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일제 지배를 받기 전부터 해방될 때까지 끊임없이 저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나중에 미국에게 정보를 줄 때 지긋지긋한 민족주의가 너무 강한 사회주의가 강한 민족 통치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정보를 주었죠. 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전국적으로 그러했는데 인천에서도 당연히 그 많은 독립운동이 진행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독립운동과 관련된 기념관을 지어서 과거에 이 땅 위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된다면, 알려준다면 그곳에 거주할 다른 사람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이곳에서 어떻게 살았던가 하는 걸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의 방식을 끊임없이 또 돌아보고 새롭게 결정하고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그 중에 일부만 이건 안 좋은데 이것만 드러내볼까? 이건 아니죠. 예를 들면 아까 뭐 안성덕이라고 하는 그 과거에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임전부국단이라고 하는 친일단체에 가입했었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면 그대로 그걸 드러내서 일부만 부조적으로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 전체를 다 알려서 철저히 우리는 사실에 기초해서 정리한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 역사의 진실을 끊임없이 보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미래를 통찰하려고 하는 그런 그 힘을 키우게 하는 기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너무 길어졌네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우리 신채호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렇게 기념관 또는 어쨌든 여러 가지 기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안동 저기 16만 도시에서 저렇게 해서 저렇게 한 것을 정말 잘 보여주시고 얘기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따가 좀 플로어에서 질문 좀 해주시고 토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한구 시의원님께서 전 시의원님께서 원래 지금 저기 아까 우리 저 김우영 지부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나마도 인천시에다가 독립유공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그걸 발의해가지고 그나마 지금 이렇게 모르겠습니다만 그 김은영 지부장님은 너무나 많이 그 막 그 뭐랄까 울분에 차셨는데 아무튼 그나마도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인천시가 독립운동을 어떻게 기려야 되고 또 나갈지에 대해서 한번 제안 또는 토론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이한구 의원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한구입니다. 제가 작년 3.1절 기념 그 토론회에서는 그 인천의 독립운동이라고 하면 인천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인천이라는 그 지명과 또 하나는 현재 인천광역시 이거에 대한 그 분명한 이제 인식이 되어지만이 바로 오늘 양원모 선생님이 이제 발제해 주신 인천 지역 곳곳에 그 우리 알려지지 않은 그런 그 전 지역의 이 독립운동의 사례에 대해서 우리 인천 시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좀 갈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였고요. 그 교수님이 이제 발제한 내용 중에서 사실 이제 강화 지역 전국에서 가장 대규모 만세 운동을 벌인 데가 강화잖아요. 한 달 사이에 2만여 명이 이제 만세 운동을 벌인 안동에서는 이제 2주 동안 만여 명이지만 이제 강화 지역은 한 달 동안 2만여 명이 벌인 가장 대규모 만세 운동 이제 지역이었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3.1 운동 만세 운동 이후에 인천에서 특히 이 노동 운동이라든지 청년 운동이라든지 이제 이러한 그 운동들이 또 활발하게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운동들 이제 독립 운동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사실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제 이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이제 그런 운동들을 그 좀 더 발굴해내고 또 우리 시민들한테 알리고 또 발굴하고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어떤 상징적 공간이라든지 또 그 공간을 활용한 이제 다양한 이제 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학교 또는 지역 사회 이제 같이 연계해서 진행해야 되는 거죠. 오늘 교수님하고 이제 또 우리 이상희 교수님이 또 아주 좋은 사례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세 가지 그 개인적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2000년도에 우리 계양구 황어장터 만세운동이라고 하는 강화지역을 뺀 인천지역에서 가장 대규모 만세운동이 일어났고 만세운동 중에서 또 그 자리에서 이제 즉사해서 한 이은선 지사께서 이제 바로 그래서 사실은 이쪽 그 경인 지역의 만세운동에서는 꽤나 이제 알려져 있는 이제 만세운동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거기에서 태어나서 사실 수십 년 뭐 계속 살았는데도 30대 후반에 제가 처음으로 지역의 그 구의원이셨던 두 분이 국가기록원에서 일본 말로 된 재판 기록 한 30, 40페이지를 그거를 부산까지 가서 복사해 오셔서 그거를 그 학생 이제 통역 하는 이제 학생 번역하는 학생을 통해서 그걸 이렇게 번역해서 이제 같이 이제 그걸 보고 이러면서 저도 상당히 이제 그 당시에 기쁨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안타까움이죠. 광복된 지 1945년 이후에 2000년이 넘도록 가장 대규모 만세 운동이 벌어졌고 수십 명이 이제 체포돼서 감옥에 갔고 이제 이런 그 부분들이 뭐 그곳 태어난 저조차도 거의 30대 후반에 처음 이제 알게 됐다라는 사실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그 사실 작년에 이제 2019년에 아주 공교롭게도 이제 저희 처조부님께서 장인어른이 이제 95세 7세신데 그때 95세신데 처음으로 제가 결혼한 지 거의 27년이 됐는데요. 처음으로 아버님 선친께서
그 장일호는 중학교 때 이 3.1운동 때 이제 서울 가서 만세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다니던 직장에서 계속 미행을 당하고 이제 계속 감시를 받고 이러다 해고당하고 감옥 다녀오시고 그 다음에 또 감옥 다녀오셨는데 중구청이든 어딜 가든 그 기록을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라도 그 기록이라도 좀 확인해야지 자식된 도리로서 편안하게 이제 좀 눈을 감을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사실 되게 충격적이었죠. 사실은 제가 2010년에 시의원이 된 후에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일제강점하 그 민족 독립운동 조례라는 거 물론 상위법이 없죠. 상위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광복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상위법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이제 미미하지만 그런 지원 활동들이 있지만 이런 전국에 일어난 그런 만세운동들 관련한 이런 그 유공자 또는 유족에 대한 예우라든가 그러한 기념사업들을 또 전개해야지만 이것이 후손들에게 이어질 텐데 전혀 없는 거죠. 더군다나 인천 씨는 알겠지만 3.1절 광복절 기념식을 어디서 하는지도 아시잖아요. 수봉공원에 있는 현충탑에서 기념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천 곳곳에 이런 자랑스러운 만세운동 기념지역과 뭐 기념비든 기념탑이든 이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충일도 거기 가서 기념식하고 뭐 신년에도 거기서 현충탑 가서 근데 3.1운동과 8.15 광복절까지 기념행사를 거기 가서 하고 그다음에 그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관련 또 행사 이어가는데요. 계속 이런 부분들의 시청을 요구를 해도 개선이 잘 안 되는 거죠. 아마 전 시장 때 아마 창녕초등학교에서 그 동구에서 주관하는 주민들이 참여한 만세운동 재연 여기에 아마 한 게 제가 알기로는 유일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래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조례를 만드는데 주무부서가 없는 겁니다. 제가 우리 이 김우영 회장님이 이제 그 당시에는 사무국장을 하셨는데 이게 현실입니다. 그 독립운동 관련 인천 자료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무부서가 없어요. 이 조례를 만드는데 이 보훈 담당 부서나 또 3.1절 기념행사를 하는 자치행정부서나 서로 자기 업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1년 동안 사실은 주무부서를 정하지 못해서 제가 하도 화가 나서 이제 시에다가 기획실 그 조직 담당 부서에 너네가 부서를 정해서 빨리 언제까지 오지 않으면 이제 책임을 추궁하겠다. 사실 이렇게 해서 계속 업무를 서로 피하다가 겨우 그 이 기획실의 조직 담당 부서에서 업무를 정해서 사실은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발의를 해놓고도 심사를 못 해갖고요. 주무부서가 없어서.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만든 이제 조례였고 그 조례가 이제 당시 민주당 뭐 전국 그 우수조례 100대 조례 뭐 돼서 지금은 전국에 이 민족운동 기념사업 조례들이 한 수십 개 지자체로 확산돼 있고요. 최근에 이제 그 예우 및 이제 지원에 관한 이제 이 상위법이 이제 생기면서 이 부분에 대한 조례를 두 가지를 통합해서 지금 돼 있는 현실인데 우리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 법과 조례들은 돼 있지만 실질적인 그 부분을 활용해서 하는 거 없죠. 제가 대표적으로 서울시 사례를 서울시 100주년 기념을 뭐 다른 지자체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서울시가 이제 최초로 기존의 보훈단체나 장애인단체 위주로 돼 있던 공공시설에 있는 매점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바로 그 독립유공자 관련한 그 가족들 독립유공자죠 유족이나 또 참여할 수 있게 한강시민공원에 최초로 이제 서울시도 시작을 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독립유공자 자손들에 대해서 서울 소재 대학생 그 다음에 서울 출신의 독립유공자 자손들이 다른 지역에 학교를 다니는 경우에도 장학금을 이제 지급들을 하는 이제 이런 정책들을 펴고 있고요. 그, 뭐, 이런, 이제, 많이 이제는 100주년 기념을 계기로 해서 확대하고 있다, 확대되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아쉬운 부분은 제가 처조부님 이 발굴을 하는 2년 동안, 여기 장혜숙 선생님도 이제 계셔서 그 현지 답사할 때 같이 이제 좀 가시기도 하고, 이제 한 번 또 이제 가실 예정인데,
발굴 없는 거예요. 이제 이 국회 그동안에 우리 지역의 윤관석 의원님이 이제 하신 자료를 보면은 보훈처 국가기록이나 이런 데서 독립유공자를 최근 5년 동안 발굴할 인원이 뭐 2천 명 정도도 안 되는데 자랑스럽게도 우리 인천대학교에 독립운동 연구사 3년 전에 생겼죠. 그 의병 연구의 대가이신 이태룡 박사님을 이제 소장으로 하셔서 두 분이서 그 연구해서 하신 지금 발굴한 부분이 최근 3년 동안 2,700여 분이 되세요. 물론 이분들이 인천분은 아니지만 이제 의병 관련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시고 또 그 저기 목포라든지 아니면은 통영 쪽이죠. 조선소 이런 일대 이제 이런 대규모 독립운동 그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발굴되지 않은 이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이 발굴 작업이 사실은 일본 시대의 재판 기록들을 번역해서 국가 사료화하고 이걸 통해서 유공자로 이제 이걸 이제 서훈을 하고 이러는 과정인데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면서 2015년부터 사실은 이것이 거의 중단되다시피 이제 한 부분이고 그리고 일제시대 때 만세운동이라든지 이제 독립운동 관련한 키워드 이걸 갖고 번역을 하기 이렇게 시작을 한 건데 이 사료화를 문제는 의병이나 이런 분들이 뭐 만세운동이라고 표현됐을 리가 없고 도적이라든지 뭐 깡패 뭐 거의 뭐 이런 식의 아까 이제 어떤 한 분도 보시면은 이 군작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하고 막 그렇게 하신 건데 실제 언론에는 뭐 수탈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막 거기 기사 내용에는 그러니까 실제로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거를 일본은 그걸 그대로 표현하지 않고 아주 나쁜 그 어떤 그 나쁜 그런 이제 범법행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들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전체 사실은 아직까지 60% 이상이 발굴되지 않은 상태다 이런 부분. 이라고들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일단 독립운동 그 우리 가나 아니면은 유족들을 잘 예우하고 이걸 후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도 발굴되지 않은 어렵게 나라를 그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그런데 아직도 그 예우를 받고 있지 못하신 분들을 발굴하는 부분을 좀 더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우리 인천에 있는 인천대학교 독립운동연구사가 두 분이 전국적 이런 거를 하신다면 뭐 인천시나 이런 데서 지원해서 한 분 정도를 인천의 독립운동가를 좀 이 발굴하는 이런 걸 전담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인력을 좀 늘리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거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기념사업 관련해서는 뭐 제가 독립기념관을 가보시면 독립기념관 한 내부만 대부분 돌아보시는데 독립기념관 뒤에 가면은 동산 이제 아주 넓은 그 산책 코스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들의 흉상이라든지 동상이라든지 어록들 그 이 말씀하신 어록들을 이렇게 표구화한 이런 게 그 산책길에 아주 곳곳에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 지역의 독립운동 기념 사업은 인천에 있는 지금 수많은 지금 이런 그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런 부분들을 사료화하고 이것을 좀 이렇게 각 지역에도 다시 복원을 시켜내야 되지만 어디 한 곳 인천이 또 워낙 넓잖아요. 섬도 있고. 어디 한 곳에는 그래서 독립기념관 우리 인천에 이런 것들을 반드시 건립해서 바로 인천 지역 독립운동 뿐만이 아니라 인천이 뭐 인천공항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 가깝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서대문형무소가 사실은 그런 옛 감옥을 가지고 대표적 그런 것들을 다시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 인천은 뭐 이 입지들을 활용해서 그래서 제가 그 허장터 만세운동이 가장 대규모 만세운동이었고 지금 그 설립되어 있는 기념관이 아주 조악하고 여기 보니까 이걸 철거하고 새로 짓는다는 계획이 있는데요. 이 그 친수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장기 도시 이런 그 2013년부터 15년까지 설계를 할 때 거기에 황호장터 현재 만세운동 기념관서부터 아라뱃길까지를 독립운동 거리로 하고 그리고 아라뱃길 바로 인근에 그 친수도시 계획에 실제 기본 계획이 돼 있는 그림이요. 거기에 인천시 그 독립기념관을 좀 해서 우리나라 전국의 독립운동 관련 내용이라든지 또 인천의 그런 독립운동 그 많은 사례들을 여기 오면은 좀 쫙 다 보고 그 길게 이어지는 그 실제 3.1 만세운동 허장터 만세운동을 벌였던 바로 그 거리 옆인데요. 거기를 그대로 그 만세운동 거리처럼 재현하면서
독립기념관 뒤쪽에 있는 여러 가지 형태들을 좀 해놓고 그걸 바탕으로 교육이나 이거를 하면 좋겠다. 동시에 이제 창녕초등학교라든지 뭐 그 이 섬이라든지 여러 지역에 있는 그런 독립운동 기념사업은 기념사업대로 또 거기에 특색에 맞게 또 이렇게 해나간다면, 그래서 이러한 각각의 독립운동 지역 기념사업회들이 생기고 이 기념사업회가 같이 공동으로 인천시 전체 이런 독립운동 기념과 또 이것을 후손들에게 교육하고, 특히 인천은 전국 각지에서 모여서 형성된 도시이기 때문에 인천에 대한 자긍심의 어떤 뭘 가지고 공통점을 만들 수 있겠는가라고 했을 때 사실은 뭐 어느 지역이든 우리 모두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잖아요. 우리 조상들 선조들이 목숨 거쳐서 나라를 다시 빼앗은 바로 3.1운동 또 우리 광복절이라는 커다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서 각지에서 오신 우리 인천 시민들을 하나로 인천의 자랑스러운 적체성으로 같이 연결시키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오늘 저기 발제 잘 들었고 또 우리 교수님의 사례 잘 들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준비하면 우리 인천에도 좋은 이제 선례를 만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예정했던 시간 배를 지금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양윤모 교수님서부터 토론자분들도 다 배 이상을 쓰셨어요. 그래서 거의 두 시간 다 됐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좀 고민해 주셔서 고맙고요. 아무튼 친일하면은 3대가 응하고 저기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그런 게 정말 이렇게 제발 좀 증명되지 않도록 아까 저기 김우영 우리 저 독립운동가 후손분들이 다 이렇게 좀 예우받고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얼마나 저기한지 이런 것도 좀 알게 됐고요. 또 지금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독립운동 우리 저기 민족운동을 어떻게 기리고 하는지를 오늘 참 절실하게 좀 본 시간이고, 그래서 제가 배 이상 시간을 드려서 지금 토론 말씀도 하시고 강의 저 발제도 하셨는데, 아무튼 오늘이 그런 거에서 정말 인천에서 한번 좀 기회가 돼서 이후에 지속적으로 아까 저 여기 이상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좀 길게 조금 천천히 좀 논의를 해서 이런 것을 제대로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가 아니라 정말 좀 적절로 토론 말씀이나 있으면은 좀 이 자리 즉석에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 저희들 뭐 어차피 늦은 거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말씀을 좀 네 어쨌든 어느 분 손 들어주시면 네. 네, 말씀하세요. 짧게 하시고요.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제하신 분 또 토론자분들 좋은 기회,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어느 분인지 잠깐 얘기해 주시죠. 연안부두에 사는 김철홍입니다. 네. 예, 지금 민족문제연구소 인천 지구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대도시의 성격이 거의 비슷하지만 원래 원주민보다 다른 데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애착이 좀 작을 수가 있어요. 인천도 이제 그런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옛날에 오죽하면 한 시장님은 애인 정책, 인천을 좀 사랑하자. 얼마나 사랑하지 않으면 인천에 살면서 인천에 대한 사랑이 약하면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분도 계신데, 아까 저 이한구 우리 저 전 시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인천시에서 예산을 좀 세워서 학자분들이 다른 일 하지 않고 그 일에 매진해서 광복회라든가 이런 쪽 뛰어다니면서 좀
팩트, 어떤 좀 그런 인천에서 정말 운동, 독립운동에 큰 기여를 했던 사람에 대한 연구가 좀 더 철저히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그런 교육을 시키고, 그러면 또 인천에 대한 애착이 더욱더 강하지 않을까. 예, 우리 중구도 이제 개항 역사가 많은 부분인데, 이런 것도 우리 진짜 초중고 학생들이 직접 현장에 와서 그 잘 정리된 그런 역사를 알게 되면 더욱더 인천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한구 시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좀 관련되는 분들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의원님 눈으로 와 계신 것 같은데. 예. 아, 이거 시의원님한테 질문 드리는 건가요? 아니. 예, 아무튼. 예. 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저기 이병래 의원님 좀 얘기를 좀 해줄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예, 이병래 시의원입니다. 사실 아까 우리 김우영 그 지부장님 말씀하실 때 제가 막 죽음홍이라도 막 찾아서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 들기도 했는데 아마 그 지난 5월 17일 날 우리 노무현 대통령 그 서거 12주기 기념식에 아마 김원웅 회장님이 광복회 회장님 내려오셔서 그 뭐 강연하는 기회가 있어서 아마 그때 아마 저희 문화복지위원회 김성준 위원장님이랑 또 이제 박남춘 시장님도 아마 그 자리에 예, 같이 가셔서 서로 의견 나눴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부장님께서 주신 그 내용들 아마 저희 김성준 위원장님께서 갖고 이제 챙기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아무튼 그 저도 그 지금 그 주신 어떤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좀 의회에서 좀 같이 좀 챙겨보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근데 워낙 이제 보훈단체가 많잖아요. 지금 이제 5.18 그 기념사 앞에 자체도 이제 또 이제 그 공법이나 되면서 이렇게 같이 들어오고 해서 굉장히 많은데 챙길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사무실 문제, 공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좀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지금 그 독립 기념비 관련해서는 저도 이번 회기 때 제가 한번 좀 그 6월 1일 내일부터 이제 저희가 정례회가 시작되는데 당장 좀 챙겨보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박수 한번 좀 또 질의 한 분만 더 예, 예. 질의 예, 예. 네. 마이크 좀 예, 죄송합니다. 예. 네, 몇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중구청 영민실장입니다. 제가 사실 3년 전에 중구청 들어올 때 지금 세 분 말씀하신 거를 상당 부분 공약화 해가지고 실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느낀 게 아까 말씀하셨죠. 주무부서도 없고 그 다음에 사실 공직자들의 역사의식이 조금 이렇게 강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인천시도 똑같고요. 중앙정부도 비슷합니다. 제가 청와대까지 들고 갔었습니다. 근데 들으려는 사람이 없었고요. 그래서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거는 자유공원에 메가다 동상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키려는 분들이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숫자는 적어도. 이게 뭘 뜻하냐 하면은 지금 그 김우영 지부장님이나 뭐 연구 전 의원님이나 뭐 교수님이나 느끼실 텐데 이 역사를 바로잡고 하려는 사람들의 의지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강하게 보이질 않아요. 중요한 거는 이 하이에나처럼 끈질기게 해야 되는데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렇지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한 가지 방법은 내년에 선거 있습니다. 공직자가 이런 말 하면 좀 글쎄요 좀 모르지만 공약화 시키게 해야 됩니다. 선출직들은 한 가지 유권자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가 당부하고 싶은 거는 각 단체에서 이걸 뜻하는 뭐 그 단체는 그 지부도 있고 또 다른 단체들이 있을 텐데 공약에 넣게 하십시오. 이거를 뭐 지금 당장 이렇게 말 나왔다고 그래서 뭐 예산을 타가지고 뭐 한다 그거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시간을 가지고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이건 역사적인 거기 때문에 제대로 검증 안 하고 하면 그거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지금 그 인천대공원에 있는
김구 선생님 동상님 동상이나 그 어머니 그 여사님 동상이나 그 왜 거기 있습니까? 저는 가끔 가는데 도무지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선출직들에게 공약으로 만들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수십 년간 주무부서도 없는데.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이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언론 분들이 몇 분 오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중요한 거는 공약과도 그렇고 언론에 정말 이거를 언론인 이게 지금 TV도 지금 여기 중계하고 있습니다만 언론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어떤 분도 질의나 토론 좀 의견 내실 분 있으시면 마지막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마지막 한 분 좀 네 하실 거예요? 네네 짤막하게 말씀 한번 제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저 구월동에서 온 장용우라고 합니다. 그 앞으로 그 학자님들께서 그 인천 독립 지역 그게 고증으로 확실히 되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기념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거리 이름을 그 독립운동과 관련된 그 지사 이름이나 관련된 명칭으로 무슨 거리 이렇게 정하면 무슨 건물 같은 것이면 그 건물에 그 관련 이름을 지으는 것도 바람직한데 거리 이름을 지을 때 독립운동과 관련해서 거리 이름 명칭을 짓고 점차 사용하면 10년, 20년, 30년 지나면 정착이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유일한 게 있습니다. 김구대로는 있어요. 김구대로. 백범로는 있는데 아무튼 지금 굉장히 말씀하신 것 중에 인천에서 독립운동했던 분들의 이름을 딴 도로명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참 그거 참 귀중한 말씀인 것 같아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여기 불행히도 저기 시 당국에서 온 분이 없어가지고 계속 그래서 이병래 우리 시의원님한테만 자꾸 저기 하는데 이런 것도 한번 참조를 해주시면 지금 말씀하신 네 그런 것도 한번 적절히 시 당국에 제안을 하고 이렇게 해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또 질문 없으시죠? 하여튼 정작 2시간 10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해주신 네, 하나 말씀 좀 중요한 네. 그 자료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황화장터 만세운동 기념관 확장 건립이라고 지금 우리 이병리 위원장이 계셔서 30억을 들여서 이제 기념관 주변 부지 및 건물 등 매입 관련 협의 중 돼 있거든요. 졸속으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적은 돈도 아니고요. 현재 기념관 주변이 다 주택가입니다. 그래서 기념관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어떠한 것도 할 수가 없어요. 3.1절 기념식하고 8.15 기념식 이외에 주민들이 아무것도 그걸 기념하고 하는 거를 그 자리에서는요. 그래서 좀 그리고 어차피 예산이 들여서 좀 이렇게 할 거면은 뭐 최초로 이게 기념관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 인천에 이걸 또 이렇게 졸속으로 하기보다는 좀 신중하게 제대로 좀 하는 걸로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걸로 일단은 공식 포럼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